야,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좀 벗고. 오늘은 이 호야증 램프의 간단한 사용법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깜장 럭셔리 호야증이죠. 갓은 이제 뭐 거의 뭐 제가 만드는 것들이고. 원래 오리지널은 배트 158에 이게 이제 얹어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으니까 저만 만들고 있습니다. 갓은 이제 제가 만든 거고. 이렇게 이제 호야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심지 조절 레버하고 이게 이제 유리를 들어 올리는 건데 먼저 이걸 들어 올리면 이렇게 유리를 제낄 수가 있는데 레버에 반대편으로, 레바의 반대편으로 유리가 이렇게 제껴집니다. 이렇게. 레바의 반대편으로. 그러면 유리를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바를 이렇게, 심지 조절기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심지 조절기. 그럼 심지 작동 상태, 이렇게 잘안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당겨서 녹이나 이물질을 한번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녹이 나면서 고착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면 해서 다시 장착을 한번 해보고요. 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장착하고 그다음에 다시 요거 레버를 위로 올려서 유리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요 레버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렇게 점화할 수가 있고 심지를 이렇게 올려서 점화가 가능하죠. 그러면 기름을 한번 넣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름 넣는 양인데, 기름을 요 상단까지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약간 못 미치게, 요렇게만 넣어주셔야 돼요, 기름을.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여기, 안에 있는 이중구조에 올라타가지고, 요 날개 쪽으로 기름이 스며서 배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거 방지 차원에서 기름은 조금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올리시고, 심지가 이제 나오죠. 이렇게. 야, 땡기면 터치, 요거. 기름이 좀덜 먹었죠? 기름이 충분히 좀 먹은 다음에 하면 좋은데. 심지 많다고 불은 안 붙죠? 붙었다. 자, 이렇게 불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내려서 심지를 약간 조절해 주시면,
2분 후야등.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여기에 각도 씌워주시고, 아주 이쁜 호야등. 럭셔리하죠? 불빛도 은은하니. 자, 이렇게 호야등 사용법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선이었습니다.